안녕하세요. 렉서 김캐리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220D 차량에다가 견인장치 유럽식 토우바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유럽식 토우바, U타입으로 되어 있는 견인장치고요.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레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고 바로 그냥 올려서 수직으로 바로 올리는 거예요. 하우징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고정을 하는데, 자, 이 U타입 특징을 보시면은 뒤에서 보셨을 때이 견인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이 U타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범퍼를 최소화해서 절개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네, 있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자, 우리 이 전기장치만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전기장치가 노출이 됐죠. 전기장치가 일단 노출됐고, 이 견인장치를 바로 하우징 있는 부분에 바로 올려서 하면은 고정이 되죠. 자, 이 토우바도 마찬가지로 ACS 브링크 자회사에서 만드는 토우바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견인장치는 이제 브링크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이고요. 보통 오토학이라든가 훅, 뭐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웨스트팔리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수입되는 브랜드 거의 비슷해요. 성능 다 비슷하지만 이 토우바 이볼 수환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수환랙은 브링크사의 ACS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장치는 이지폴드 이934 세대짜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13핀 규격으로 장착을 해놨어요. 유럽식 13핀이에요. 유럽식은 13핀이랑 7핀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13개의 핀 꼽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7핀은 요거보다 이제 핀 규격이 좀더 두꺼운 7개 핀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유럽식은 7핀, 13핀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고요. 이 유럽식 볼은 기본으로 50mm 볼 두께에다가 이제 높이는 약 45cm. 정확하게 45는 아니에요.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한 2, 3cm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공차가 아닌 차량에 물건도 적당히 적재를 하고, 사람이 탑승했을 때 이제 높이를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견인장치에 툴레 자전거 캐리어 이지폴드 934XT를 적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폴드는 접어서 보관하실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예요. 두 대짜리 그리고 세 대짜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자전거 세 대를 거치할 수 있는 934XT 모델을 거치를 해볼 거고요. 934XT도 당연히 접어서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접어지지 않는 자전거 캐리어, 뭐 벨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넓어요.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긴 그런 자전거 캐리어인데, 그거는 안에다가 넣기가 좀 어려워요. 차량 안에 트렁크에다가 넣기는. SUV 같은 경우는 2열을 접어서 이렇게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세단 같은 경우에 2열 시트가 접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안에 넣기는 어려워요. 근데 벨로 컴팩트 같은 경우는 컴팩트 폭이 좁으니까 그냥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이지폴드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를 자 열어보면은 3대짜리 자전거 캐리어 이지폴드도 사실 부피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클래스 세단 안에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E클래스 이 모델은 19년식이에요, 참고로. 19년식이고,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할 때만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트렁크 다시 닫아주고요. 이 자전거 캐리어는 무게가 23.9kg예요. 그래서 다소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고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들고서도 할수 있고, 여기 있는 앞에 손잡이, 스트랩을 연결을 해 주시면은 이 하단부, 뒷부분에 바퀴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랩 손잡이를, 연결을 먼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죠. 우리 뭐 아파트 같은데 사시면은 이렇게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또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서 또 집까지 아주 쉽게 이동해서 어디 저 베란다 구석이라든가 뭐 거실이라든가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캐리어예요. 근데 저희가 최근엔 이지폴드를 SUV 차량에는 굉장히 많이 장착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뭐 세단에 장착한 것을 뭐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 유럽식 토우바, 유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유럽에서 수입한 이 견인장치에 이제 이지폴드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를 다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로 다른 얘기지만 이 견인장치, 이 유럽식을 장착하면은 당연히 자전거 캐리어 되잖아요. 근데 카라반 같은 것도 이 차량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자동차의 미션이라든가 엔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카라반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견인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SUV가 아니더라도 이 세단이나 SUV나 이 프레임의 구조는 사실 모노코크로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높이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 U타입의 이 견인장치, 요거는 디자인이 차량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SUV는 요 목 위에 높이가 좀 짧을 것이고, 세단은 이게 좀 더 올라오죠. 여기서 지면에서 한 45 정도 맞추려면은 이 낮은 위치에서 해서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만큼 안전하니까 세단이라고 해서 뭐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볼 위에 올려주시고 레버를 내려서 이제 고정을 해주시겠죠. 지금 약간 레버를 내릴 때 아주 간단하게 원터치로 내리는 건데 조금 약간 헐렁하게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했을 때 좀 적은 힘으로 너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만 조여줄게요. 여기 미세 조절을 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너무 거꾸로 내리는데 너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풀어주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조여졌거든요. 자, 조여주고 뒤에가 약간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 조이면 절대 안 들어가요. 망가지요. 그러니까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5도 정도 올리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주세요. 약간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완벽하게 고정이 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레버를 내릴 때 이 옆으로 이렇게 각도 있죠?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삐뚤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약간은 삐뚤어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삐뚤어지면은 조금 좀 잡아주고 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밑에 전기 장치 여기다가 연결할 거예요. 이 전기 이 소켓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안쪽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이랑 요거 이 홈이랑 요거랑 같이 동일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3시 방향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돌렸을 때 이 동그란 거랑 이 뚜껑이랑 같이 일치하게끔, 이게 지금 요거로는 이 동그란 걸로 봤을 때는 6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돌려서 나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동그란 게 뚜껑이랑 같이 맞으려면은 이렇게 다시 9시 방향을 보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한번 꼽아 볼게요. 정확하게 이렇게 살짝 꼽으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동그란 거를 밀어서 한 바퀴 90도 딱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뚜껑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제 아주 안전하게 잘 고정이 된 거고요. 높이도 제법 잘 나오죠? 동일하게 45도, 45도가 아니죠. 동일하게 45cm, 지면에서 볼까지 45cm는 SUV나 세단이나 유럽식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가 확보가 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다 연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앞에 우리 연결했던 이 손잡이 다시 이걸 빼서 여기다 이제 쭉 넣어주세요. 이제 끝까지 넣어주시고. 자, 이제 자전거를 올리려면 이 발판을 펼쳐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레버를 눌러서 펼쳐줬는데 지금은 그냥 살짝 당겨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펼쳐지죠. 접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지고요. 자, 이지폴드를 사용하시는 손님은, 자, 사용 목적이 학생 애기가 어반 자전거를 지금 아주 펌핑 트랙에서 재미있게 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난지에 가면 이렇게 펌핑 트랙이 있거든요. 난지에도 있고 광나루 쪽에도 있고 한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뭐 대전에 있는 펌핑 트랙도 가고 여러 군데 지금 막 다니면서 이제 펌핑 트랙을 제대로 즐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애기 자전거랑 같이 실어서 이동을 하려고 이 이지폴드를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펌핑 트랙
타는 어반 자전거로 재밌게 타다가 뭐 올마운틴 타다가 뭐 다운힐도 탈 수 있고 또는 요즘에 유행하는 전기 자전거 거치하실 수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제대로 많이 탈 수 있는 거 20에서 25km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두 대 완벽하게 거치할 수 있어요. 최대 60km까지니까 전기 자전거 만약에 20km 이하다 그럼 세 대까지도 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60km까지 거치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오늘은 로드바이크를 한번 거치를 하지만 어반 자전거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 그리고 일반 MTB 그리고 뭐 올마운틴 전기 자전거 다 거치하실 수 있어요. 다만 프레임 모양에 따라 이제 위치를 이런 잡아주는 위치라든가 뭐 지금 여기 찝혀 있지만 뭐 여기서 아니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고정을 해서 이제 프레임이랑 연결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응용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쨌건 장착은 되지만 이제 프레임이 너무 두껍거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모양을 한번 잘 사진 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전거 한번 올려서 중간에다 한번 거치를 해볼게요. 자, 중간에 거치를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자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앞뒤 스트랩을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자 일단 중간에다 하지 말고 저 가장 안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맨 끝에도 한번 해보고 자 맨 안쪽에다가 거치해볼게요. 맨 안쪽에 거치할 때는 자 보시면은 이 자전거 참고로 이지폴드 두 대짜리와 세 대짜리 두 대냐 세 대냐 그 차이도 있지만 이 타워의 높이가 달라요. 아니면 세 대까지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물어도 되고 뭐 이렇게도 물 수 있죠. 자, 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대짜리는 이렇게 불가능해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쪽을 연결해서 이쪽 이쪽 프레임에다 연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연결해서 이쪽 프레임을 물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운 튜브, 탑 튜브 원하는 위치에 이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잘 적합한 곳을 찾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먼저 시트 튜브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자 고정이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자전거는 요거 풀러서 여기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벌려주시고 요거 당기면 여기가 풀리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두 번째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해 주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한번 세 번째 칸에다가 한번 다시 자전거를 연결해 볼게요. 뭐 동일하죠. 세 번째 칸은 이렇게 해서 풀러주고 다시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뭐 이렇게 해서 풀러주고 이렇게 그냥 고정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근데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자전거가 자전거가 만약에 내 핸들바가 이렇게 있고 자 두 번째 자전거 핸들바 여기 있겠죠. 서로 여기 간섭이 되네요. 안장이랑 그러면은 얘를 좀 더 이렇게 벌려주면 좋겠다. 그럼 자전거가 꼭 이 중앙에 있지 않아도 돼요. 자전거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고정하고 두 번째 자전거는 반대로 핸들바가 좀 앞으로 해서 또 앞바퀴가 또 일로 쏠리게끔 해서 만들어서 고정을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트랩 지금 프레임 고정했잖아요. 자, 고정했고 스트랩 먼저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저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텝을 자 꽉 조이고 이것도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좀 쏠려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전거가 자 이렇게 딱 똑바로 안 서 있고 고정하다 보면은 자전거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차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장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똑바로게 장착이 됐지만 자전거에 따라서 이 높이에 따라서 자전거 약간 이렇게 기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자전거랑 간섭만 없으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안 되겠죠.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이 자전거 캐리어 사용할 때 제가 워낙 능숙하게 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또 막상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익숙해져야지만 이게 이지폴드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인연습도 마찬가지고 어떤 캐리어든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딱 거치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틸트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요 가운데 발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틸트 할수 있죠. 이렇게 하고 트렁크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자전거가 매달린 상태에서도 전혀 문제 없고 이렇게 철컥 소리 나게끔 완전히 제자리로 해주시면은 틸트 기능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상 오늘 벤츠 E클래스 차량의 ACS 토우바, 유럽식 토우바죠. 토우바를 이용해서 이지폴드 XT 934 모델을 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번 각각 맨 안쪽에도 달아보고 끝에도 달아봤는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